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대인 김성훈이에요. 자, 아까 전까지 2020 도쿄올림픽,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올림픽의 개막식을 봤어요. 아까 방송 켜놓고 봤는데 솔직히 좀 평창 때랑 비교를 하면 좀 지루하긴 했어요. 그래도 평창 때는 장내 아나운서라도 한국인이라서 한국어로 듣는 개막식이긴 했지. 솔직히 그건 좀 덜 지겨웠거든. 근데 일단 내가 일본어를 안 배웠잖아요. 내가 중국어는 조금 그래도 이제 페이님이랑 몇 달 방송하면서 그때 이제 좀 들어봤었고, 페이님이랑 방송하면서 몇 달 좀 들어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일어는 내가 제2외국어를 좀 했잖아. 그래서 몰라, 다음번에 나중에 독일에서 약간 스포츠 세전 이런 거 있고 하면 난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해요. 코로나 끝나면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독일에서 스포츠 세전이 열릴 때 한번 기대를 해보기. 아, 근데 내가 독일어를 잘 못하는, 어쨌든 넘어가고, 그 내가 일본어를 제2외국어로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일본어는 좀 질릴 것 같고요. 네, 일본 비하 발언은 아닌데 뭐 그래요. 그리고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 개막식의 약간 그 쇼케이스의 규모가 좀 많이 줄어들기는 했어요. 근데 뭐 일단은 올림픽이 성화는 올렸고 이제 경기는 시작했고, 그래도 정말 올림픽에, 그래도 선수들은 진짜 올림픽만 바라보고 준비를 했을 거 아니야. 솔직히 안전만 생각한다면 안 하는 게 맞죠. 방역만 생각한다면 안 하는 게 맞는데, 뭐 좀 경제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올림픽만 바라보는 정말 자기들의 그 삶과 직결되어 있는 선수들이고 또 스포츠와 관련된 그 활동을 하는 분들, 물론 나도 포함되겠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올림픽을 1년이나 더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작한 올림픽인 만큼 정말 그 1972년 뮌헨에서의 참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런 그 정도의 참사는 일어나지 않고 정말 안전하게, 뭐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지금 도쿄에 다 몰려 있다 보니 나중에 이제 8월에 올림픽 끝나고 좀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 사람들이 가서 격리 잘 하고 그러면 뭐 그렇게 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정말 그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중간에 중단되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사심약사 컨텐츠로 준비한 것은 올림픽의 역사. 네. 부제가 있죠. 이 시국에 하긴 하네. 네. 그리고 이번 컨텐츠는 PPT 제작하는데 무려 5일이 걸렸어요. 보통 내가 이 사심약사 컨텐츠 PPT를 보통 하루면 만들어요. 하루가 아니지. 한 4-5시간이면 만들어. 내가 보통 PPT 한 주제를 4-5시간이면 만드는데 이번 PPT는 5일이 걸렸어요. 잘 때 자고. 그래서 5일이 걸렸는데, 그래도 5일이 걸린 만큼 그래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 올림픽의 역사 범위는 그리스에서 시작한 고대 올림피아 제전부터 진짜 거의 한 3000년에서 4000년의 범위의 컨텐츠를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이제 인터넷 방송에서는 스포츠 중계, 편파 중계가 허용이 되는 만큼 내 개인적인 생각이 다수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터넷 방송에서 그 편파 중계가 허용이 되지만 정치적으로 편향되는 댓글은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아까 나 유튜브, 내 채널에서 유튜브 댓글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렇고요. 그리고 주의할 점, 이번 컨텐츠는 분량이 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압축을 최대한 해보기는 할 건데, 그 여러분들이 그 만약에 필요할 경우 그
영상의 일시정지 기능이랑 그 챕터의 구분 기능 이거를 좀 활용을 하면 될 거예요. 이거 그 내가 요즘 컨텐츠에 이거 시간 다 적어놓고 있죠? 시간 다 적어놓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참가를 하면 될것 같고요. 아, 이거 레이저 포인터를 이걸로 쓸게요. 자, 그리고 이제 생방송 중에 컨텐츠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 컨텐츠를 내가 오늘 방송 중에 이거를 다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틀에 나눠서 아마 지금 입고 있는 옷이랑 좀 다른 옷으로 바뀌어서 또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감안을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이거 레이저 포인터면 이게 페이지 다운으로밖에 못 넘어가네요. 그 마우스로는 안 되네요. 이게 불편하구나. 자, 올림픽이라 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이벤트지. 그래, 단일 스포츠 종목에서는 피파 월드컵이 최대 규모예요. 근데 사실 올림픽은요, 스포츠를 넘어서 진짜 뭐 정치, 외교 등등, 뭐 박람회 등등 다른 분야의 축제보다도 규모가 훨씬 크게 됐어요. 옛날에는 한때 올림픽이 박람회의 일부 행사이기도 했는데 그걸 넘어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선수단이 몰리는 만큼 사실 이만큼 외교하기 딱 좋은 타이밍도 없어요. 그래서 각 국가의 정상들이 그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그런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있을 때 그때 보통 개최국으로 가요. 개최국에 가서 다른 나라 정상들을 그때 다 몰아서 만나요. 그 우리 문 대통령도 지난번 러시아 월드컵 때 러시아 가가지고 그때 막 이제 멕시코전 있었으니까 멕시코 정상하고도 그날 회견했어요. 경기하는 날 회견했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그때 가서 만났죠. 그렇게 대통령들이 외교 활동을 집중하는 시기가 이 스포츠 축제 시기예요. 근데 이번 2020 도쿄 올림픽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안 갔어요. 대신에 문화예술체육부 장관은 갔어요. 그 황희 장관은 갔어요. 근데 이번에 이유는 일본이 대한민국의 국빈을 맞이할 자세가 돼 있지 않다 하고 판단하에 안 가게 됐고, 그래서 이번엔 안 가기로 했어요. 자, 올림픽의 역사를 시작을 하면요, 일단은 올림피아 제전부터 시작을 하죠. 자, 올림피아. 고대 그리스 성소 이름이 올림피아예요. 근데 이 올림피아가 제전 이름이기도 하고요. 이 올림피아 성소에서 열리는 경기거든. 성스러운 곳에서 열리는 경기예요. 신성한. 그래서 그리스의 제전 중에서 가장 큰 제전이고요. 뭐 여러 제전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그리스 신화하고 역사적인 사실이 좀 섞여 있어서 정확하게 시작 시기는 알수 없는데 뭐 BC 9세기 했다, 그 전에 했다, 아니면 헤라클레스가 12가지 임무를 완수한 BC 776년 정도다. 헤라클레스도 신의 명단이긴 하죠. 제우스의 아들. 자, 그리고 이제 개최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은 4년에 한 번, 올림피아는 5일 동안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올림피아 제전이 역사적으로 중요했던 이유는요, 자, 이 올림피아 제전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근데 역사는 승리자들의 기록이죠? 그래서 이 당시 올림피아 제전이 있을 때 그리스 사람들은요, 아, 이제 몇년전 얘기 뭐 이런 거 하면요, 아, 누가 어느 경기에서 그 우승했던 그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거죠. 우리가 2018년 하면 생각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죠. 아, 평창에서 올림픽 했을 때 하고, 두 번째, 아, 우리가 축구 독일 이겼던 그때?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아니면 이제 2020년 하면 그 하나이글스 팬들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020년, 아, 하나이글스 18연패했던 그때. 아, 미안해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개최의 목적은 신들 중에 신인 제우스한테 바치는 제단이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의 그 민주 정치도 그리스 출신의 자유민 남성에게만 참정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출신의 자유민 남성만 출전이 가능했어. 외국인 출전 못 나가고요. 노예 출전 안 됐어요. 여성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 왕이었던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그리스 올림피아 제전에 참가한 적이 있어요. 왕자 시절 때, 황태자 시절 때 참가한 적이 있는데, 이때 마케도니아랑 그리스랑 전쟁을 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혈통 인증하고 참가를 해야 됐던 거야. 근데 이제 알렉산드로스는 이제 자기 엄마인 올림피아스가 그 올림피아스가 나중에 알렉산드로스 죽고 나서 그 이제 헬레니즘 제국의 그 내전에 관여를 해요. 했다가 이제 잔인하게 죽는데 그 알렉산드로스 같은 경우는 올림피아스가 말하기를 엄마가 아들아 너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도 본인이 신의 아들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뭐 어쨌든 인정하고 참가를 했다 그래요. 자, 여성들이 왜 못 나가느냐. 일단은요, 당시 올림피아 제전은요 신 앞에 허물이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발가벗고 경기를 했어요. 진짜 그 완전 전신을 다 노출한 상태로 경기를 진행했고, 그 여러분들 그 옛날에 진짜 막 그 조각한 상들 보면요, 그 다비드 상 있죠? 그 다비드 상도 옷 가린 거 없잖아요. 그 하물며. 그래서 그 올림피아 제전 그 그림을 내가 차마 갖고 오지 못했는데 그 그림을 보면요 다 진짜 벗고 있어요. 그냥 벗고 뛰어야 돼. 달리기 벗고 뛰어야 되고요. 격투기 벗고 해야 되고. 그래서 선수들은 옷을 벗고 뛰었어야 됐어. 그래서 처음에는요 관중들은 그래도 옷은 입을 수 있었대. 그런데 선수의 엄마가 코치로 위장을 해서 들어온 거야. 근데 그게 위장을 했던 게 잡힌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선수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다 벗자 해서 관중도 이제 벗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은 그 진짜 남성들이 빨가벗고 있는 그 올림피아 성수에 못 들어오지만, 근데 미혼 여성들은요 옷 입고 직관은 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기혼 여성은 안 돼. 기혼은 안 되고 미혼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미혼 여성만 경기장에 들어와서 그 남성들의 그 빨가벗은 모습을 감상할 수 있겠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남성들이 이 욕구를 분출하고자 하는 패턴이 이러이러하다. 남성들이 그 과격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남성들의 세계를 이해를 할 시간이 필요한 거야, 결혼 전에. 그래서 그걸 보라고 한 거예요. 어쨌든 그 혈기왕성한 남성들의 세계를 그 좀 체험을 해라. 아무래도 이제 기혼 여성들은, 그쵸, 기혼 여성들은 뭐 이제 부부 생활을 하면서 그 혈기왕성한 그 남편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잖아.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요 스파르타는 여성 특별 경기가 있었어요. 남성들의 경기가 없는 날에 한정해서 스파르타 여성들은 스파르타만 했어요. 왠지 아세요? 알죠? 스파르타 전투민족. 전투민족 쌓여있는, 아 그건 쌓여있는 아니고 그 진짜 그리스 세계의 쌓여인들이었죠. 스파르타는 진짜 그 전투민족이어가지고 여성들도 전투적이었어요. 그래서 여성들도 이 전투적으로 훈련을 받고, 여성들도 군사훈련은 받았는데 전쟁은 안 나갔어요. 왜냐? 건강한
건강한 스파르타의 여성이 스파르타의 전사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스파르타 여성들도 체력 훈련을 했거든. 그래서 옷은 입고 뛰었대요. 그리고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종교 제전에서 스포츠 제전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에 따라서 종목도 추가되고, 사실 스포츠 경기만 한게 아니고 이 제전 시기에 예술인들도 막 모여서 막 길거리에서 악기 연주하고 상인들도 모여서 장사도 하고 막 그랬대요. 진짜 그냥 장사판이었어. 근데 이제 올림피아 제전이 그리스 세계가 무너지면서 쇠퇴를 하게 돼요. 자, 일단 마케도니아가 그리스를 통일을 하게 되죠. 그 이후 마케도니아가 제2차 포에니 전쟁이 끝난 이후 로마가 이제 강성해지면서, 이때 한니발이 그 칸나이 전투에서 패하고 잡혔던 포로들을 그리스에다 팔아넘겼어요. 그랬는데 그 그리스에 갔던 포로들이 이제 제2차 포에니 전쟁이 끝나고 구출이 돼요. 이때 포로들이 구출되고, 그 다음에 이 스피키오 아프리카둔스가 죽은 다음에 마케도니아가 멸망해요. 마케도니아가 멸망하고, 자, 그 다음 그 마케도니아가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리스의 맹주는 코린토스가 돼요. 코린토스가 어디냐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코린토 뭐서 말씀입니다. 네, 거기에요. 그래서 딱 그리스랑, 아니 아테네랑 스파르타 사이에 있는데, 그 진짜 그 발칸반도 완전 그 허리 부분 있거든요. 펠로폰네소스 반도랑 발칸반도 그 사이에 거기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마케도니아도 이제 그 페르시아 전쟁 준비하면서 그 페르시아 원정대 그 회의를 코린토스에서 했어요. 그리고 그 코린토스는요, 제3차 포에니 전쟁 때 로마한테 까불었다가 도시가 말살이 돼요. 파괴가 돼. 그래서 사실 카르타고도 그때 운이 나빴던 게, 사실 카르타고도 적당히 그냥 그 도시는 보존되고 그 로마 속주로만 딱 들어가고 끝날 수도 있었는데, 그때 코린토스가 파괴되면서 카르타고도 도시가 한번 파괴가 돼요. 지금은 이제 그 튀니스 근처가, 그 튀니지라는 나라의 그 튀니스 근처가 카르타고 유적지가 있어요. 근데 그 카르타고 유적지는요, 그 포에니 전쟁 이전의 카르타고가 아니에요. 나중에 카이사르가 카르타고라는 도시를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카르타고 속주가 되는데, 그에서 로마 양식의 약간 유적들이 좀 많아. 페니키아 유적은 없어요. 그리고 로마인은 제전에 참가는 했는데 그리스의 전통적인 요소들은 거부를 해요. 왜냐면 신이 다르거든. 그래서 그 그리스의 전통 요소를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 로마가 자기네 신들을 섬기게 되면서 종교성이 퇴색이 돼요. 그때부터는 그냥 오락인 거지. 그 로마시의 콜로세움 있죠? 그 콜로세움 경기장 이런 거랑 똑같아진 거야. 자, 심지어 네로 황제는 올림피아 제전 구경 가가지고요, 돈 주고 승부 조작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요, 상인들도 온다 그랬잖아요. 돈이 그냥 거기서 막 거래가 되는 상황에서 진짜 막돈 주고 승부 조작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테오도시우스 1세에 의해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죠. 자, 이때부터는요, 이교도의 제전이라고 해가지고 서기 393년 대회 끝으로 금지를 시켜요.
그래서 이때까지 올림피아 제전이 한 1169년을 했다고 해요. 그 헤라클레스 시대 때부터. 그 이후 부활의 움직임은 있었지만 중세로 오면서 가톨릭이 워낙에 강성해지면서 그 체육 활동 이런 거를 거의 못 하겠나 봐. 그래서 잊혀진 데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아까도 방금 살짝 얘기했지만 네로 황제도 그랬고 고위 귀족들이 뇌물주고 선수들을 매수를 해요. 그래서 선수들이 막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막 반칙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야말로 제대로 그러니까 형식적인 룰이 있었을 뿐 경기 자체는 막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장사꾼들도 되게 많이 왔고. 사실 지금도 뭐 올림픽 특수 노리는 기업도 많죠. 자, 그리고 이제 아곤이라고 하는 이 행위가 있어요. 아곤 신에게 바치는 싸움인 거야. 목숨 걸고 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신 앞에서 신한테 걸고 하는 싸움이다 보니까 여기서 지면요, 차라리 죽는 것보다 더 못한, 그러니까 명예가 실추가 된대요. 특히 항복을 하면요, 심한 부상을 당해서 지는 거 말고 항복을 하면요, 사회적으로 모욕을 당해. 약간 화랑이랑 똑같은 거야. 신라의 화랑들은 항복하거나 도망가는 게 없었잖아. 그렇고. 그 다음 이제 격투기 종목. 격투기 종목은요, 지면 거의 그 진짜 실제로 죽으면서 경기가 끝나거나요, 그냥 반쯤 죽어서 그냥 경기장 끌려나가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 기권한 선수 중에요. 브라질 이겼어요? 기권을 했다가, 기권하는 거는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라고도 여겼대요. 그래서, 터무니없이 기권을 했다가, 진짜, 벌금 내고 채찍으로 몇대 맞고 나가는 그 형벌이 있었는데, 당시 그 시대 채찍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사랑의 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2004년쯤에 나온 영화예요. 그 청불이에요, 참고로. 청불 영화인 이유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문 당하는 모습을요, 너무 리얼하게 표현한 바람에 19금이 됐어요. 근데 그 시대의 채찍이 어땠냐면요, 그냥 단순히 회초리 막 이런 게 아니고요, 그 가죽끈이 있어요. 근데 그 가죽끈에 이 끈에다가요 날카로운 가시, 칼 이런 게 달려 있어요. 그걸로 채찍하면 살에 찔리겠죠. 그걸로 매질을 당하신 거야, 예수님. 그래서 그 영화가 19금이 됐어요. 자, 판크타리오른이라는 격투기 종목이 있었어요. 금지 행위는 딱세 가지예요. 눈을 손가락으로 후비지 마라. 그리고 이빨로 물어뜯지 마라. 타이슨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손톱으로 할퀴지 마라. 였는데 잘안 지켜져. 그리고 제한 시간 없어요. 제한 시간 없고 누군가가 죽거나 항복할 때까지 싸우는 거야. 자, 드래곤볼에서 천하제일 무술 때에는 죽이면 지는 거였거든요. 죽이면 지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야. 죽여도 되는 거야. 셀 게임이야. 그리고 권투 글러브는요, 가죽줄 주먹에 이제 가죽줄을 주먹에다 여기다 두르고 이렇게 하는 거고, 로마 제국 때는요, 카이스투스라고 해가지고 이 가죽줄에다가요 날이선 쇠를 추가를 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서 그게 채찍이 그게 추가가 된 거지. 그나마 정상적인 스포츠 종목이 이제 육상 종목이에요. 육상에는 달리기,
원반 던지기, 그 던지기, 멀리 뛰기, 높이 뛰기 이런 거다 포함되죠. 근데 스타디온이라는 이 종목이 경기장을 뜻하는 스테디움의 유래가 되는데요. 대충 180에서 240m 정도의 거리를 단거리 달리기. 지금의 남자 200m 종목이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때도 올림피아 재전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은 달리기였어요. 그래서 스타디온에서 우승한 선수가 제일 유명해지는 해가지고 그때는요. 해당 연도에 대한 수식이 아 누가 스타디온에서 우승한 그 애잖아 하면서 아니면 그 뭐냐 손흥민이 골 넣었던 그해 있잖아 뭐 이런 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연도로 대체 수식이 될수 있는 정도의 영예가 생기는 거야. 지금도 올림픽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종목도 제일 많고 메달도 제일 많이 걸린 게 육상이에요. 우리나라가 올림픽 때그 성과가 매번 들쭉날쭉하잖아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나라가 기초 종목이 약해서 그래요. 우리가 기초 종목이 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매번 고정 편성되지 않는 종목에서 강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기초 종목이 중요한 건데 사실 기초 종목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맨날 운동장 돌잖아요. 그거랑 똑같아. 달리기가 제일 기초적인 거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승 리워드가 있어요. 우승하면 리워드가 월계관이 있어요. 그리고요, 월계관만 주느냐? 그 고대 항아리가 있어요. 고대 양식으로 만든 항아리에다가요, 올리브유를 꽉꽉 채워서 부상으로 올리브유를 줬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요, 트로피에 딱 올리브유 따라줬다 생각하면 돼. 그 여러분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요, 그 골프에서요, 우승 트로피가 있어요. 골프에서 우승 트로피에다가요, 샴페인이나 맥주를 가득 따른 다음에요. 선수가 그거를 원샷을 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거 되게 매력적이던데. 근데 어쨌든 그 월계관을 기념을 해가지고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 때는요. 그 금은동 메달 수상자들한테요. 메달 씌워준 다음에 머리에다 월계관도 씌워줬다 그래요. 참고로 이번 2020 도쿄올림픽에서는요, 그 시상자가 메달을 씌워주는 게 아니에요. 메달을 걸어주는 게 아니고, 그 감염 문제 때문에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시상자가 메달을 같이 갖고 와요. 그러면 축하한다고 인사만 하고, 각자 집어서 걸어야 돼요. 선수가 각자 집어서 자기 목에다가 메달을 걸어야 돼요. 그렇고. 그 올림피아 제전은요, 그래도 평화의 상징이었어. 왜냐면 그리스가 다 도시들이 각자의 국가였잖아요. 근데 폴리스들이 진짜 매번 싸우는데요. 이때만큼은 제전 3개월 전부터 휴전령을 내려요. 아무래도 언어를 똑같은 걸 쓰고 민족 뿌리도 똑같고 종교 이념도 똑같으니까. 이때만큼은 싸우지 말자 이거지. 그래서 3개월 전부터 휴전을 하고요. 3개월 동안 휴전을 하는 이유는 이 올림피아 제전 가입돼 있는 폴리스들 저 멀리서 오는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도 충분히 올 시간을 주기 위해서예요. 근데 스파르타가요. 역시 전투민족 스파르타야. 휴전령을 무시하고 전쟁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올림피아에서 제명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5일 동안 뭐 하냐? 1일차 때 개막식 제사가 있어요. 제우스 신을 기리는 제사가 총 3번 있거든요. 개막 제사, 중간 제사, 그 폐막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막 제사에서
그 서약을 하는데요. 선서식. 이 선서식도 하나의 경기로 인식을 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요. 이 오종 경기가 있고 전차 경주가 있었고 그 신앙송, 악기 연주 등등이 있었는데 이 여성 종목이요. 그 스파르타 안에서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자들 중에서 전차를 본인 명의로 갖고 있는 사람들만 전차 경주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고 그러니까 전차 경주는 남자부 여자부가 따로 있었지. 그 다음에 이제 3일차. 3일차에는요 제우스 신을 기리는 중간 제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날 3일차가 메인이었던 거예요. 달리기 스타디온이 있었거든. 육상이 있는 날이 이날이에요. 그리고 4일차 갑옷 입고 달리기 했어. 갑옷 입고 달리기. 그리고 이 4일차에는 격투기가 이날 있었어요. 격투기가 이날 있었고 그리고 5일차 5일차는요 제우스 신한테 감사제사를 올리는 폐막제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폐막제사에서 그 5일 동안의 제전에서 그 열렸던 경기들에 대한 모든 시상을 이날 일괄적으로 나요. 그리고 시상식이 끝나면요 승자들끼리는 뒤풀이가 있었어요. 지금은 폐막하고 나면 그냥 다 선수들 나가잖아. 그렇고 자 그러면요 이제 근대 올림픽을 부활시킨 피에르드 쿠베르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에 대해서는요 이제 1부를 끊고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